그다음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보도가 많이 안 돼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미일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소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북한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하게 규탄을 하면서 화제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당사자국으로 발언을 했는데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이자 주권사항이므로 안보리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짧게 얘기하고 일본의 방사성 물질 이거 해양 투기하는 게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중국이 동조하죠. 그리고 일본 이제 항의를 했는데 재밌는 그때 이제 미국과 한국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침묵. 네,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옹호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면. 네. 북한이 정말 세계 한방 먹인 것 같다 보여주는데 최근에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하는 결의안들이 다 무산되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네. 그렇죠. 화나만 하죠. 그래서 아예 상정을 안 하려고 해요. 네. 미국이. 오랜만에 이거 소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해고염수 때문에 완전 대통 당했는데 한방 다시 먹고 왔어요. 이 북중러가 강하게 지금 유지되는 흐름. 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람들을 한미일에 이제 맞서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 허를 찔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마 정찰위성 갖고 거기서 오염수 얘기를 꺼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건데요. 제가 딴 건 몰라 이런 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허를 찌르잖아요. 화재 전환? 네. 그냥 딱 한마디 하고 갑자기 일본을 막 가잖아요. 네. 거기에 중국까지 끼어들고 막 이러면서 아주 일본이 아주 곤욕을 치렀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유엔에서 이걸 옹호하는 거는 파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국 정부에서 대사가 뭐 해먹겠다 하는 거 달라요. 이거는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다. 그럼 국제 문제로 더 시끄럽게 번질 그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냥 모른 채 한 거예요. 걱정돼서 후폭풍이. 아, 그래서 세계의 눈치는 보긴 하네요. 나가면 유엔 같은 데서 좀 보는 거죠. 그나마.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하셨듯이 북중러가 왜 이렇게 강고하게 단결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일단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호령해 왔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냐면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부터 소위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고 하는 80년대 후반 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로 등장했죠. 그리고 소련이 91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미국이 이제 세계를 완전히 쥐고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미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세계를 호령하다가 군사적으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수탈하기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말락조말락 해왔잖아요.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이제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해요. 자본주의는 내적 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적 모순이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부자들이 돈을 갖다가 쓸어 담아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지면 자본주의 무너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테레비를 천만 대를 찍어서 만들었다. 팔릴 거라고 예상해서. 네. 하나도 안 팔리면 망하잖아요. 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을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생산도 잘해야 되지만 그게 팔려야 돼요. 근데 부자들이 돈을 다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미국은. 양극화가 지금 사상 최악이에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네. 집값이 막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뛴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민들이 소비를 못해요. 살 수가 없는 아니, 거죠.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미국 경제가 계속 하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미국이 해결해 왔냐 하면 식민지를 약탈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위기를 넘겼던 것은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면서 회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시장들 가서 다 먹고 물건도 팔고 또 거기서 약탈도 해오고 이러면서 버텼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세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항의와 저항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많이 털리니까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나라들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한테 그렇게 저항을 악착같이 했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북한이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눈치를 좀 보다가 미국이 좀 기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군사력도 약해지고 달러의 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이걸 보니까 야 우리가 맨날 쟤네들한테 머리 숙이면서 뜯기고 살 수는 없다 당하고 살 수는 없다
한번 붙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러면서 그거의 전환을 이루는 것은 2017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2017년에 그 북과 미국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네. 트럼프가 막 다 불태워버리겠다. 내 단추가 더 크다. 아, 핵 단추 내 게 더 크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양자가 진짜 핵전쟁 일보 네.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도저히 안 되니까 선회를 해서 회담을 열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걸 지켜봤단 말이에요. 조심조심 조마조마 하면서. 그전까지는 되게 미국한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야, 저 조그만 나라도 핵 무력을 잘 만들어서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미국이 물러나는데 우리는 소위 대국이라는데 이게 뭐냐 쪽팔리게. 그러면서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 관계도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러시아도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전까지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북에 대한 어떤 안보리 규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렇죠. 제재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개별 제재도 하고. 네, 네. 이제 혼내려고. 핵개발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번에 쇼이군은 가서 화성 18형 지나갈 때 격려를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한바 웃음 짓고. 네. 그러니까 2018년에 그 흐름 이후에부터 북중러가 하나씩 뭉치기 시작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유엔도 무력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안보리의 두 나라가 계속 미국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탄 건 이번에 우크라이나라고 보면 돼요. 네. 미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자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훈련 엄청나게 시켰고 군대의 수도 많고 무장 장비도 엄청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탱크가 진짜 기록을 보면 저렇게까지 탱크를 많이 갖다 놨어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준비를 미국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네. 싸움하면 러시아 바로 이긴다 우리가. 네. 그러면 러시아를 또 털어서 이 위기를 넘어가자. 해먹어야지. 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네. 막상 붙어버리니까 지금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남쪽 언론들은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러시아는 져서 이제 곧 망할 것처럼 지금도 얘기했죠. 뭐 반격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어디 조금 뺏었다 뭐 이렇게 자꾸 나오지만 실제 전황은 좀 어때요? 실제 전황은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붕괴되기. 그래서 미국이 이제 F-16까지 주겠다는 상황인데 미국 내나 서구 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끝내자. 못 이긴다. 네. 우크라이나 이길 가능성 없다라고 인정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이제 일격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헛개비다. 아프간에서 도망갈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아, 그치. 네. 예, 그때도 야반도주였잖아요. 네, 맞아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털리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들 힘 받은 거죠. 만천하에 드러나고. 예, 그게 이제 남미에서 분위기 떴다.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남미는 다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핑크타이드라 그래서. 중동에서는 사우디가 미국에 이제 배신을 했죠. 네, 브릭스에 가입했던데. 브릭스 뭐 들어갔어요. 네. 난리 났던데. 황당하게 그냥 미국 말을 안 듣는 정도 아니라 브릭스에 네. 가입해버렸어요. 브릭스가 네. 사실은 미국에 반대하는 진영 국가들의 경제, 어떤 경제연합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브릭스에도 가입하고. 아프리카도 또 분위기 떴어요. 이것 봐라. 이제 미국 별거 아니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니제르에 쿠데타 일어나고 뭐 몇 세계가 막 난리인데요 대륙마다 몇 개 국가가 연이어서 반미, 그렇죠. 예, 반 프랑스 쪽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죠. 그런 흐름이 계속 형성되는데 지금 그 선두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반대해서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극 체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드디어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평화. 지구촌. 아, 지구촌이 진짜 네. 서로 많이 살 길이다. 사이좋게 지내자. 네. 그러니까 누가 뭐 대장 해먹고 막 남들 뜯어먹고 이런 맞아. 세상이 아니라 그냥 정의가 지배하고 도덕이 지배하는 그런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만들어보자. 거기에 뜻을 합친 나라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선두에 북중러가 있는 거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야,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미일 동맹을 맞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죠. 이제 원래는 그 근간이 나토였거든요. 네. 근데 나토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다 깨졌어요. 털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무력하다라는 네. 게 드러났고 유럽 나라들이 나토에서 발을 뺍니다. 미국하고 같이 놀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와 손해만 본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토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동맹이 없습니다.
마땅히 끌어들일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미국 혼자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 아니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군사력이 좀 있고 자기들 말을 좀 듣고 우리가 또 강국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한국, 일본을 한미일 동맹으로 묶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쉽게 하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벤져스 팀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씨 너무 좋아하는 거죠. 대부분 하죠. 이제 미국 무기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사고 무기도 많고 병사들도 많고 나토를 대적할 만큼 이렇게 저희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유엔은 네. 이제 미국이 옛날에는 자기의 거수기로 이용하는 국제기구였는데 네. 지금 유엔에서 뭐 잘 안 돼요. 미국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려고 그럴 때마다 다 안 돼요, 거의. 이번에는 오히려 한 방 더 먹고.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 재밌는 게 북한이라는 되게 작은 나라가 미국이랑 70년 동안 싸우면서 핵무력을 완성하고 안진 게 너무 상징적인 사건인가 봐요. 전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준 효과가 엄청나요. 아, 그러니까요. 중국과 러시아도 굽히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북한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버틴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서 이거 제재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라고 이제 느낌적으로 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70년 제재를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을 방문도 해보고 싶고. 네. 뭐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교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이번에 그 부르키나파소라고 니제르 옆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또 젊은 지도자가 나왔는데. 네. 바로 북한과 수교를 하고 한다. 30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30대 지도자입니다. 네. 와. 그런 식으로. 제3세계 쪽에서는 북쪽이 권위가 높아요. 미국하고 맞짱을 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상화 시켜야겠죠, 나라를. 아. 네.